우리는 스테고사우루스 군단. 이제부터 여길 지나갈 수 있는 건 우리 스테고사우루스 형제들 뿐이다. 맞아 맞아. 이제부터 이 동네는 우리처럼 이렇게 등에 뿔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스테고사우루스들의 것이라고.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이 길로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커다란 바위로 한번 가로막아 볼까? 우하하하하! 좋아! 아주 훌륭해!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을 거야! 부릉부릉! 스쿨버스 스쿨비가 친구들을 태우러 학교로 갑니다! 부릉부릉! 어어! 누가 길이에다가 이런 바위를 가져다 놓은 거야? 이러면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 너는 스테고사우루스가 아니구나. 여기는 우리처럼 등에 뿔이 나 있는 이런 스테고사우루스들만 지나갈 수가 있다고. 그런 법이 어딨어. 여긴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난 빨리 학교에도 가야 돼. 스쿨비, 앞에서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맞아, 나도 빨리 짐을 실으러 가야 된다고. 빨리 출발 출발. 친구들, 지금 저기 있는 공룡들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스테고사우루스가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대. 어떡하지? 저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순순히 비켜줄 것 같지도 않아. 비켜라 비켜! 누가 여기다 이런 바위를 놓아둔 거야? 다칠 뻔했잖아. 그건 저 공룡들이 못 지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막아둔 거래. 이 나쁜 녀석들!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다니! 이 페파피그가 이 바위 덩어리를 치워주겠어! 부릉부릉! 페퍼피그 자동차가 나가신다! 이 녀석! 감히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다니! 각오해라! 우와! 어떡해! 공룡들이 페퍼피그를 넘어뜨렸어! 누가 좀 도와줘! 아떼! 우리한테 까불면 이 녀석처럼 이렇게 다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들 얌전히 돌아가!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공룡 메카드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공룡 메카드를 불러와도 여기 스테고한테는 이길 수가 없을걸?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 내가 공룡 메카드 친구들을 불러올 테니까 말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크로노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 이 녀석들! 이제 순순히 비키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혼날 거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얼마든지 덤비라고! 여기는 스테고사우루스들만 힘을 쓸 수 있는 곳이라서 너희들 전부 다 덤벼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저 녀석! 아무래도 혼을 내줘야겠는걸! 브라키오사우루스 출동! 받아라!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꼬리 공격! 풀스윙 테일이다! 흥! 별거 아니군! 그럼 나도 어디 한번 보여줄까? 어떠냐? 나는 50점짜리 공격이다! 너의 그 40점짜리 카드로는 날 이길 수가 없다구! 이럴 수가! 브라키오가 지다니! 이번엔 내가 가야겠어! 받아라! 티라노 슈퍼파워 헤딩이다!
이봐 이봐, 너도 40점짜리 공격이라고. 내가 이겼어. 나도 40점짜리 카드가 나왔어. 여기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40점보다 강력한 카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여기는 스테고사우루스들만 힘을 쓸 수 있는 곳이야. 거짓말이야. 우리한텐 아직 딜로포가 있다고. 딜로포 도와줘. 좋았어. 이 딜로포가 저 스테고 녀석을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오예, 딜로포의 멋진 공격. 이건 분명히 50점보다 높은 공격이라고. 으아, 이럴 수가. 나도 40점짜리 카드야. 도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이봐 이봐,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무조건 나보다 낮은 카드가 나오게 돼 있다니깐. 으하하하,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저 캡처 카드를 망가뜨려야겠군. 하하하, 이제 두 번 다시 까불지 못할 것이다. 어떡해, 캡처 카드들이 전부 다 망가져버렸어. 이제 공룡 메카드도 다 끝나버렸다고. 하하하하, 꼴 좋구나. 이제 싸우림도 없을 테니 다들 얌전히 돌아가라고. 무슨 소리? 너는 누구냐? 감히 스테고사우루스의 바위를 부수다니. 나는 정의의 공룡 메카드 니쿠스다. 너희들의 못된 짓을 전해 듣고서 이렇게 혼내주러 달려왔지. 우와, 저건 캡처카 대본느랑 초강력 공룡 니쿠스야. 지금이라도 얌전히 돌아간다면 너희들을 용서해주겠다. 흥, 웃기지 마라. 여기는 우리 스테고사우루스들의 땅이다. 너야말로 돌아가라고. 안 되겠군. 그럼 이 니쿠스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본느와 니쿠스가 확실히 알려주겠다. 설마 니쿠스도 40점짜리 카드가 나온 건 아니겠지? 받아라, 100점짜리 공격 제트펀치다. 으아, 말도 안 돼. 어떻게 100점짜리 카드가 나온 거지? 우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100점짜리 공격이야. 이럴 수가. 어떻게 100점짜리 공격을 한 거지? 마음씨를 착하게 먹으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라고. 받아라, 제트펀치.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도 앞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친구들 미안해. 나도 앞으로 공룡 메카드로서 악당들을 물리치겠어. 잘 생각했어, 스테고. 이제 우리랑 같이 악당들을 물리쳐보자. 그래 맞아. 스테고까지 있으면 무시무시한 곤충 대마왕도 아마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공룡 메카드 녀석들 꽤 하는구나. 하지만 이 곤충 대마왕을 이기기에는 어림도 없지. 스테고와 니쿠스까지 동료가 된 공룡 메카드 군단, 과연 무시무시한 곤충 대마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공룡 메카드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이 악당 녀석들, 메가티라노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